디도서 1장. 나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며 그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된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인입니다. 나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여 소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무르익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공표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합법적으로 아들이 된 사랑하는 디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그대가 마무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한 대로 각 성읍의 지도자를 임명하십시오. 그들을 뽑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평판이 좋습니까? 아내에게 헌신합니까? 자녀들도 신자입니까? 자녀들은 그를 존경하고 말썽을 피우지는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안일을 책임지는 교회 지도자는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도움을 베풀며 지혜롭고 공정하고 공손하고 자신을 잘 알고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알도록 격려할 줄 알고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을 제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는 반항적인 사람들, 곧 느슨하고 난잡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자라서 남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 최악입니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가정들을 송두리째 붕괴시킵니다. 모두 재빨리 한미천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 지저대는 개, 게으른 먹보들이다. 이 예언자는 사실을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을 당장 꾸짖으십시오. 유대인인 척하는 자들의 지어낸 몹쓸 이야기나 그들이 만들어낸 규정들을 막아서 그들이 확고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마음이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에는 그들의 더러운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말보다 행위가 더 역겹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완고하고 변변치 못한 자들입니다.